안녕하세요. 설탕 빗다의 로사벳입니다. 오늘은 설탕 반죽으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만들며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설탕 빗다에 대해 소개해 볼까 해요. 설탕 빗다 유튜브는 제가 슈가크래프트 공방 오픈을 계획하고 있던 찰나에 포트폴리오를 올릴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유튜브를 할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설탕 빗다 채널명은 설탕 반죽에 설탕과 빗다를 합친 채널명입니다. 처음엔 설탕 빗다가 아닌 설탕 빗기 채널명이었는데요. 나중에 설탕 빗기라는 가게가 있어서 빗기를 빗다로 바꿔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 때 쓰는 빗다라는 단어가 좋아서 채널명을 잘 바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설탕 빗다를 운영하고 있는 저 로사벳에 대해서도 소개해볼까 합니다. 저의 영어 이름인 로사와 어머니의 세례명을 합친 이름이에요. 흔하지 않고 유니크한 이름 같아서 쓰게 되다가 작가명으로도 쓰게 되었습니다. 로사벳으로 불릴 일이 흔치 않아서 아직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의미를 담아서 지은 이름이라 좋아합니다. 제가 슈가크래프트를 시작한 지 7년 정도 되었는데요. 처음엔 단순한 취미생활로 한번 해보자 싶어서 배우게 된 건데 적성에 맞는 것 같아서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슈가크래프트 강사로도 일했었고요.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는 슈가크래프트를 계속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제가 일전에 슈가크래프트 강사로 일했었는데 강의 문의는 많았지만 수강생이 적어서 제가 강사 활동을 계속 하기는 힘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공방을 차리고자 하기에는 실력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생각해낸 게 유튜브를 운영하면 어떨까 싶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지만 아직도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SNS를 잘 하는 편이 아니어서 더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요. 슈가크래프트 작업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인데 여기에다 영상 촬영, 영상 편집까지 하고 업로드를 하려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혼자서 하기 조금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조금 많이 버벅거렸던 것 같아요. 슬럼프는 작년부터 겪게 됐는데요. 그전에는 가볍게 포트폴리오를 만들고자 시작한 유튜브인데 하면 할수록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과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콘텐츠 제작에 심적인 부담감이 너무 컸어요. 그리고 작업과 편집 시간이 너무 길어서 혼자 하기도 벅찼고요. 점점 콘텐츠 제작에 한계를 느끼게 됐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작업을 잘 만들어내야 돼. 영상을 더 재밌게, 유익하게 만들어내야 돼. 라는 마음들이 쌓이고 쌓여서 굉장한 압박감으로 저에게 다가왔었어요.
그리고 구독자 수와 조회수에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처음엔 자기 만족으로 슈가크래프트 작업을 하고 유튜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유튜브를 하면 할수록 점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유튜브로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닌데도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극복한 상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이디어스 온라인 클래스 작가가 되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슈가크래프트 공방 창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올해 슈가크래프트 공방을 오픈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그 계획이 무산되었어요. 오랫동안 준비해온 계획이 사라지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계속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그 와중에 아이디어스 작가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원하게 되었고 클래스를 기획하고 수요 조사를 마친 후 클래스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는데 이게 다 설탕 빚다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신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아이디어스 슈가크래프트 클래스는 초보자분들이 쉽게 작품을 따라 만들고 수강한 이후에 자신만의 개성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기획한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좋은 재료들로 구성된 재료 키트도 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이디어스에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오늘 이렇게 첫 나레이션 영상을 준비하게 된 건 앞으로의 유튜브 설탕 빚다 운영 계획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예요. 내년 2021년부터는 설탕 빚다 업로드 주기가 바뀝니다. 주 1회 업로드에서 자유 업로드로 바꿀 건데요. 영상의 개수보다는 콘텐츠의 질에 좀 더 투자하고 싶어서 내린 결정입니다. 유튜브를 오래 운영하고 싶어서 내린 결정으로 구독자분들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슈가크래프트 작품을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스토어를 준비하고 있어요.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제 슈가크래프트 작품을 구매하고 싶으시다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온라인 스토어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2월 오픈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으니 설탕 빚다 온라인 스토어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나레이션은 여기까지입니다. 첫 나레이션 영상이라 굉장히 어색하네요. 유튜브 설탕 빚다의 첫 영상부터 지금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지금까지 슈가크래프트를 할 수 있었고 유튜브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에도 설탕 빚다 유튜브를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